안녕.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는 알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이. 우와. 드디어 월화수목금토일 나왔지. 안녕. 스트리밍 했어? 좀 들어와야 되는구나. 안녕. 1시간 5분 전에 음원이 나왔어. 오늘 스케줄이 있었어. 어떤 스케줄이냐면, 스케줄. 진짜 스케줄이야. 안녕. 고맙습니다. 스트리밍 했구나. 여전하구나. 여전하구나. 여전하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 보고 싶었어요. 궁금. 노래 안 들어봤어? 아, 스케줄이 궁금하다고? 진짜 스케줄이 뭐냐면, 진짜 스케줄. 아니, 가짜 스케줄 없는데, 진짜 스케줄 했는데, 곧 나갈걸, 아마? 아, 요즘에 진짜, 그러네. 팬미팅 계속 다니고, 여러 군데서 볼수 있으니까 좋더라. 너무 오랜만에 간 곳들도 있어가지고, 뭐라 그럴까? 되게, 기분이 색다르다고 해야 되나? 스케줄 뭐냐고? 힌트 달라고? 안 돼. 맞아. 다음 주에 어디 가지?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 가나? 싱가폴 가나? 싱가폴 간다, 싱가폴. 저번에 첫 번째 스케줄 할 때가 싱가폴이었잖아.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어떤 느낌일까 또 궁금하네. 이철병남. 이름 바꿔야겠다. 이철병남으로. 밥 먹었지. 아까 너무 떨려서 낙지볶음 먹고 왔어. 이번 주가 싱가폴, 다음 주가 말레이시아. 싱가폴 따라갈 수도 없고, 이거. 좋아. 아, 맞아. 내가 작사했어. 완전히 다한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작사를 하긴 했거든? 뭐라 그래야 될까? 원래 다 써놨었는데, 한번 엄청 바뀌었어. 뭔가 항상 내가 쓸때좀 딥하게 들어가서 막 이야기를 쓰더라고. 근데 뭔가 이번에 갈피를 어떻게 잡을까 생각을 막 하다가, 난 나대로 가겠다. 막 이런 느낌으로 좀 써보고 있었어. 근데 듣는데 노래는 너무 좋은데 가사가 좀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같이 상의하다가 뭔가 속속 귀에 박히는 거를 해야겠다. 그리고 요즘에 페스티벌도 시작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같이 막 소통하면서 막 뛰어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곡을 쓰자라고 해서 월화수목금토일을 했지. 다른 것들도 막 생각했는데, 맞아. 영끌 도대체 뭘한 건지? 이건 내 상상이야, 상상. 영끌. 내가 직장인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도 있고, 요즘에는 사무실에 진짜 맨날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 끄고 싶고, 내가 항상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러다가 엄청 빨리 씻고 나가고. 영끌 가사 빵 터졌어? 그러니까 전에 한 영끌 후회하는 거지.
미스테리한 잔고가 그 다음 얘기잖아. 아무튼 페스티벌에서도 그렇고 팬미팅 할 때 막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하고 나서 그 뒤부터 계속 따라해 줬잖아. 페스티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아 이거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때? 노래 괜찮아? 좋아? 댓글이 올라오려면 좀 기다려야 돼. 스포 좀 해달라고? 어떤 곡이 미니 앨범에 실릴 거냐면 9월에 미니 앨범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어떤 곡이 실릴 거냐면 월화수목금 토일식이라는 노래가 있어. 아, 식 아니구나. 왜 식을 넣었냐면은 그 좀 귀찮아서 아 나 오늘 아파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도 되고 그 식이 모여서 식식식식식식 점점 씩씩해지는 거지. 오늘 내일 그 다음날 점점 씩씩해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때? 본인도 스포에 실패하네? 아니 스포를 할 생각이 없는걸? 잘 지내고 있지? 오랜만이지? 오랜만인가? 나 한 3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에피소드 같은 거는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그때 떠오르는 걸 이야기해 줄게. 어쨌든 이번에 이 한 곡만 작사에 참여한 게 아니어서. 단어에서 단호박인 줄. 그럴까? 이거 라이브로 노래를 한번 불러줄까 봐. 내가 그럴 줄 알고 이 인스트를 준비했단 말이지. 근데 이거 되게 뭐라 그럴까? 틀자마자 바로 나와서 조심해야 돼. 봐봐. 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1절 정도까지 내가 불러줄게. 자, 이거 들어보고 볼륨 좀 생각해봐. 너무 큰지 작은지. 이 정도면 괜찮겠어?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만 보고 해줄게. 청남방 잘 어울려? 고마워. 아, 이 정도면 돼? 오케이 알았어. 간다? 바로 들어간다. 이거 앞에 클릭이 없어. 긴장. 예상과 반대 내 일상 스트레스야. 하루하루 난 낯선 스팸 메일에 갇혀 허우적대. 계속 꾸벅꾸벅 또 사인은 쉽게 또 할 일을 미뤄 내일엔 내가 해야겠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식, 바삐 달리는 시계 쉼표가 필요해 내겐 지친 다지쳐 매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식. 여기까지 할 거야. 이거 노래 숨 쉴 데가 없어. 어때? 괜찮아? 두근두근 두근두근. 여기서도 열차 소리가 들리네? 저 열차 소리가 내 뭐라 그럴까 심장 소리 같네? 아가미가 있는 게 분명해?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월화수목금토일 쉬우니까 어디서 만나면은 따라할 수 있겠지.
이번에 이 노래가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면 원래 9월 미니 앨범 준비인데 사실 그때 수록해서 같이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음원이 나오면 같이 빨리 들어서 익힌 다음에 어디서든 만나서 같이 노래할 수 있잖아. 그래서 빨리 내기로 결심을 했어. 그것 때문에 요즘에 좀 바쁘긴 했는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되게 뭐라 그럴까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잘했어. 고마워. 여기 질문 같은 거 있을 텐데 잠깐만 이거 내가 할 거를 여기로 돌리고 아 그치 라이브 클립 찍고 막 그렇게 할 때 사진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찍었잖아. 그래서 라이브 클립을 따로 내고 사진 같은 것도 따로 내고 이러려고 포토도 따로 쓰고 라이브 클립도 기획 단계부터 계속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엄청 노력해 주셨거든. 하루에 막 몇 번 수정했더라? 8번 수정했다 그랬나? 지상 최고의 회사야 그리피는? 좋아하시겠다 다들. 너무 재밌어 요즘에. 야, 나처럼 나 요즘에 진짜 행복하거든. 나처럼 행복해주세요 여러분도. 다들 진짜 열일해 주셔. 그래 일을 정말 잘하시지. 진짜 사진들 사장님이 미쳤어요. 야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 안 되면 좀 늦게 내보낼까?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다 하는데요? 어쩔 수 없대. 대식가로 키워야겠대. 행복하다면 다행이야. 그럼 당연하지. 이거 질문하는 거 있는데 질문하는 거 이거 새 노래 발표 축하해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거 난 월화수목금 토요일이라고 생각해. 월드 투어 웬? 언젠가 하지 않을까? 작사가 이진기 씨 나한테 CCTV 달았나? 뭔 얘기지? 아, 내 일상을 보고 있다고? 내 상상력이 아주 잘 도달했구만. 넷플릭스는 가사 누가, 이건 내가 썼어. 건강하세요. 없어졌어. 점액추. 나 낙지볶음 먹었어. 낙지볶음 먹어. 낙지볶음이 심장 바운스 바운스 할 때 좀 원기를 회복시켜주니까 뭐라 그럴까 마음이 좀 내려놔진다고 해야 되나? 음원에서는 왜 화음 빠졌어 마지막에? 아 그거는 내 애드립이야. 아 오늘 초복이라 그랬지 참. 그래서 낙지 먹었어. 낙지 먹으면 소도 일어난대. 이거 알 왜 이렇게 많아. 아빠 가봐. 재밌는 질문 해주면 읽을 수 있는데 구멍 녹으라고 작정했죠. 미니앨범 스포해도 되나? 미니앨범 내가 진짜 큰맘 먹고 스포한다. 미니앨범에 여러 곡이 들어있어. 이거 진짜 여기까지다. 두 곡 이상. 내가 작사한 부분 이게 그 전에 작사했던 거랑 합쳐져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아이디어 주고받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 처음 그 초안도 있고 그 다음 것도 있고. 근데 그 다음 거가 월화수목금토일인데 월화수목금토일 쓸 때는 내가 새벽에 진짜 하루 만에 바꿔서 보냈거든. 숨쉬는 부분 있긴 해? 어, 있긴 있어. 있으니까 노래를 하지. 어트밤에서 노출할 거야? 아니? 9월에 콘서트 할 거지? 응? 콘서트까지 준비하면 나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응원법도 나와? 이거는 원래 회사에서 하는 건가? 응원법 같은 거는 우리가 작당 모의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던져줘봐.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최애곡이 월화수목금토일인 거야? 그치, 지금은 최애곡이 월화수목금토일일 수밖에 없어. 크레딧의 장선생님이셔? 이거는 비밀이야. 다 알려지겠지만 비밀이야.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 요즘에는 주말이 좀 좋은 것 같아. 아무래도 뭔가 매번 주말이 너무 좋다 아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요즘엔 주말이 좀 좋은 것 같아. 월식은 누구 픽이야? 누구 픽일까? 내가 하자고 한 것 같은데? 나는 처음에 곡을 딱 들으면 그 곡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지면 작사를 해.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더라고. 우정의 반지 보여줘? 에, 이거 봐. 우정의 반지야. 목걸이 예뻐요? 공유 좀. 침대에서 굴러떨어진 거 괜찮나요? 아, 그거 굴러떨어진 거 아니야. 잘 발로 착지했어. 옆집에서 들려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웃긴다. 너무 재밌다, 그래도. 진짜 여러 가지를 하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피드백이 막 오잖아. 그거를 듣는 것도 그렇고 막 점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서 좀 욕심쟁이가 될 것 같아. 그 마지막에 뭐였지? 뭐라 그러지? 그거 뭐라 그러지? 막 앞뒤에 조금씩 영상 넣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라이브 클립 앞뒤에? 쿠키 영상? 쿠키 영상도 같이 이야기해서 이거 이랬으면 좋겠다를 그날 생각하고 바로 그냥 넣은 거거든. 마이크 세워놓고 나오고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쿠키 영상 좋아? 집중 안 될 때는 어떻게 해? 집중 안 될 때는 집중 안 해. 그거 재밌었구나. 고맙습니다. 아이디어 뱅크네. 앞머리 한 번만 까줘. 안 돼, 지금 안 돼. 참여 요청을 보냈으면 119명이랑 같이 라이브 하면 얼마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폭발할 것 같은데? 너무 웃기겠다.
소파 밑에 들어간 건 그냥 애드립이야.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 또 할 거 아니야? 같이 재밌게 달려보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앞으로도 열심히 잘 달려봅시다. 알겠어. 고마워. 나 스트리밍 하러 가야 돼. 이거 키면은 스트리밍 꺼진단 말이야. 알았어. 알겠어. 나도. 건강 잘 챙기고 또 놀러 올게. 메이크업 거의 맨날 하니까 라이브 키고 싶으면 키면 돼. 재밌게 잘 들어주고. 안녕. 고마워.